저녁마다 학원강 아르바이트 하면 모은 돈이다. 막 많진 않아도 잘 가정 20서에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거나. 아이고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그거는 요새 막 낮에 그냥 힘들어하기네 막 그런지 말하니 이거 좀 잘 드신 게 저 보약 한 첩 회기네 몸 보시네 그러. 아유 뭔 소리 임수가. 잘 챙겨 놓읍서. 우리가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 거우다. 아니 이 책 어렵게 번 돈 어떤 거 어딜 쓴단 말이 빠이 삼촌아. 그럼 오늘 같은 날 하루 정도 휴가 내기는 좀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 아이 아픈 것도 아니고 이치로 멀쩡한데 어떤 휴가를 냅니까? 경안에도 결혼이다 뭐다 행 자주 쉬어구난 눈치 보염신디. 오늘 하루만 우리 그냥 같이 있게. 하루만. 아유 귀여워. 누가 알아주실 거라? 어? 우리 마을 청년 회장님이 이치로 애교도 많고 귀여운 사람인 줄이? 아유 하루만. 애교 그만. 과수원 일이랑 집안일 잘 하고 싶어해? 나 갔다 오고다. 알아서. 개미 나이 과수원 강이 혼내 일래도 집이 와 삐끗번쩍하게 집도 닦아는 거라. 예. 아, 고생해. 예. 예. 힘들면 좀 쉬고. 고생해. 예.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아이고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어. 이쁘게 다듬어줄게. 야, 아이고 빨리빨리 자란다. 참 진짜. 아, 어, 뭐야? 아, 또 돈 빠져나갔네. 이제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지나? 45,300원? 아, 큰일 났다. 이거 생활비도 없는데, 이번 달 이제. 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 아,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알바 좀 해보려고요. 아르바이트. 예? 네. 뭐라고? 야, 너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네네네. 그 빚장 모르는 그 꽝만신 아이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막싸게! 예. 네. 행, 알바 요새 이집 더운데 아르바이트 하던 병호비가 더 나쁘다, 이제.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다 일들 하시잖아요. 뭐 그분들 하시는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 작업한다고 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통장 잔고가 지금 바닥이 났어요. 아, 여기서 지금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네. 아니 잔고가 얼마나 남았든 또 잔고 다른 게 뭐야? 45,300원. 에? 전 재산이? 네. 그러니까 일해야죠. 심각하긴 하다. 네. 예. 아 그 저 너 꽃 생각하니 막 발버르면 물 주고 그런 거 그거 잘 내는데 그 화원이나 강 아르바이트나 하지 무슨 뭐 다른 거 할 거 있어? 에이. 아 형님이 꽃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는 건 맞수다만 그 조경이라는 게 무슨 허라침에 가기는 확해집니까? 게 에이 그건 안 되고 경마랑 저 요 뒷집이 삼촌 누구가 저 목선의 삼촌 경배사 경배 삼촌 거기 막 요새 알바들 막 썸째는 뜨다 거기 가는 게 목수일 회복 때가. 아 목수일? 찬밥 더운밥 가질 때가 아니에요. 경 어머니 그 일단이 저 누가 경배 삼촌인데 전화해요. 근데 예, 예. 그 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일단 물어봐. 예예예 예, 예, 삼촌. 아 나 경부마 씨. 아 예 다른 게 아니고 예 그 저 창구 형님하고 같이 사는 이제 현병이 또 입지에서 온 예예예예예 예. 아니 요새 그 저
알바 자리를 막 구했대내가지고 예. 아, 예, 아 잠깐만 이제부터 창고형 막 바꿔달라면서 예, 예. 어, 경비야. 아니 그저 감귤 저 담을 그 박스 짬때 넣어. 나 얼굴 받은 건 좀 써주라게. 어어어어. 그 나 그 보내거라. 응? 어어어어. 고마워 고마워. 어. 아저씨가.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출근하면 되나? 아 이제가 와보래. 형님 돈 벌어 오겠습니다. 어 기억. 아니. 야, 진짜 이제 평병도 일을 하는구나 이제. 혹시 안녕하세요. 아, 선배 씨? 네, 네. 아, 아까 창구 형한테 전화는 받아서. 네, 네, 네. 일은 좀 해 봐서. 아니요, 제가 이런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시키는 건 다 잘하니까요. 네, 시켜만 주십시오. 장보영 말대로 착하긴 하네. 나가 오기 전에 다 잘라 놔주게. 네네네. 영 사이즈 맞춰보면. 네. 못을 딱 끼우고. 끼우고. 딱 잡고. 자. 오. 엄청 쉽네요. 쉽지. 자 어떻게? 톡톡톡 탁. 현빈 씨 그럼 여기 나무 좀 박스 만들고 있어. 나 다른 일 하고 올게. 네네. 걱정 마십시오. 네. 제가 다 짜놓겠습니다. 네. 아, 내가 못을 꼭 안 잡고 있어서 옆으로 새는구나. 잘 잡고 해야지. 아! 아! 아우! 아우, 내 손가락! 아우, 손가락을 때려버렸네.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통장 잔고가 지금 아까 전 얼마였지? 45,300원. 좀 벌어야 되니까 좋지. 다시 아!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왜? 아, 손 때렸어요. 아! 아, 우와! 우와! 아, 싹싹 바쁜데 창부용을 꼭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병원 갑시다! 괜찮은데? 이거 아, 온 손을 다 모자랑 이거 어때 괜찮긴 할 것 같고 아이 웃지 마세요 형님은 진짜로 아니 난 이 늘 닮은 아이 처음 봤는 게 아이 웃지 마세요 형님은 지금 병원 갔다 온 사람이신데 그거 야 맞아 쉬운 거 있어 쉬운 거 요즘 이 녹차밭 때 비료염 때문에 일하게 야인이 지레 지니까 비료만 가정 영영이 그냥 터주왕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아 그거 좋다 어 해줍자 김이 여보세요 소장님. 나 그 서울서 온 막 그 저 친한 동생이신디. 일단 저 형 얼굴 박근혜 해봐봐. 보내커라잉. 고생해. 대두가? 일단 보내. 보내, 아이고 됐지. 소만했지. 네. 잘 넣어라잉. 네. 네. 저 연매는 이번 녹차 미션을 반드시 성공해서 몸이 허약하다는 선입견을 날려버림과 동시에 창부 형님과 경부에게 부끄럽지 않은 형 동생이 되겠습니다. 예, 선서합니다. 우와! 이야. 아니, 저 잘할 거 담다 이번. 제가 이거 녹차밭이 좋다고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와 정말 끝내주네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아유 별 말씀을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네? 아 저 한국 사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어디다 또 저 아프리카에서 와서 가보려니. 아 제가 잘 알았습니다. 네네네. 이제 사투리로 해도 되겠네 양. 아 예. 예. 네, 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를? 자 시동 키는 방법을 일단은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걸 지금 정지 상태니까 요걸 운전으로 이 스위치를 돌려놓은 다음에 네네. 요 스타팅 레버를 당겨주면 시동이 걸립니다. 네. 쉽고 어려운 걸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계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뭐 내가 할 게 없는데? 너무 편하다 이건.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일인가? 아 이 정도 일이면 진짜 1년 내내 365일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아 소장님 이 정도는 저한테 껌입니다 껌. 네 제가 망치질 이런 거는 좀 제가 못했는데 요거는 딱 저한테 맞는 일 같아요. 소장님 잘 만나신 게 맞습니다. 네. 아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이 밭은 내가 다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소장님 가서 쉬고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쉬고 계세요. 아니, 아까 소장님 저를 안 시키면 쉬었다가는 한번 해봅세요. 네네네. 네. 예. 와, 끝도 없네. 아, 오늘 날씨도 장난 아니고, 아, 너무 힘드네. 아, 내가 너무 일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아. 아이고 현배 씨, 아이고 현배 씨 이거 어떤 된 일일까 이거 일어납서 일어납서 빨리. 아휴, 아니 아이 나가면 쓰러져 오고 나가면 영영 또왕 쓰러져 오고 이거 이 녹차밭 수장신디 전화영 내일은이 저 녹차 저 못 가겠 거라다 대가라. 아이고 무슨 내일 말씀 게 지금 당장 전화이기는 이제 못 간대. 이제 저 그래 가지 가정도 생각도 하지 말해놓으소 이제. 아이 또 일어났지 또 무사 무사. 아니 누워 계십시오 이제. 누워 계십소. 아 제가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요. 빨리 다른 일 알아봐야죠 제가. 믿겨라. 무신 또 일 말이 빠게 이제 병원 가기 생기신디. 야 현배야. 네 형님. 이제랑 일할 생각 마라. 나가 늘 먹여 살리켜. 형님 형님이 저를 왜 먹여 살려요? 제가 빨리. 열심히 일해야죠. 아니 누가 형 들어놓은 형 헌거보라니. 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아이고. 아니 개미 좋수다 좋수다. 병이지 마랑 저 우리 감귤밭대 왕이네 나 보조이기네 거치 일놓고 가. 개미 나 저 감귤 폴 때 되는 그때랑 넉넉하게 안내 금해. 야 두렁치운 소리. 아니 햇빛 꽈락꽈락 거는데 그만해도 아이 쓰러진 아이신데 야 두렁치운 소리.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만합니까? 게 나중 것이라도 일단 싫어지면 나가 어떡이라도 그 생각할 거 아닐까? 게 아 그 햇볕 피하면서 현배 오라버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닮은 뒤에 그 나 아는 식당에 네. 보조 구한대 내신디 거긴 막 에어컨도 빵빵하고 해. 가만히 성 설거지만 하면 될 건디. 설거지요? 설거지 형 제 취미가 설거지예요. 그 일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죠. 제가 오늘 강 네. 물어보고 다닐 거기.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형 괜찮아요? 괜찮아. 설거지 딱 듣는 순간. 설거지? 정신이 뾰로롱. 빨리 설거지 하고 싶다. 자, 그럼 설거지를 한번 해볼까? 이거 세제를 써야 되나? 요즘 제주도 환경도 안 좋은데. 좀 세제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집 같으면 그냥 안 쓰고 그냥 해도 될 텐데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내가 우리 집처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제주도 환경을 생각해서 설거지를 해야겠다. 세제를 안 써도 얼마든지 깨끗이. 아. 세제를 안 써도.
와, 이제 바로 일하는 즐거움 아니겠어? 자, 여기는 깨끗하다. 자, 마지막 식판. 자, 설거지! 끝! 예! 네, 다 하셨어요? 네. 아, 제가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네. 어, 얼마든지요. 자연을 생각해서 세제를 안 쓰고 아주 깨끗하게. 세제 안 쓰셨어요? 아, 예. 아, 물론이죠. 하. 아니, 뭐예요? 지금 막 고춧가루에 기름때 이거. 아, 제가 깨끗이 했는데? 무슨 깨끗이 해요, 지금? 이걸로 다음 사람 어떻게 밥 먹으라고요? 아,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다, 저부터 다시 닦겠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제가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살 수 있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면 제가 남편이라도 불러서 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네, 이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원님, 그럼 저 잘린 건가요? 네, 잘린 거예요. 멍청이 진짜 이게 현실이죠. 형이 맞는데? 아이고, 어, 현미야. 아니, 형 무당. 아이고, 또 이제 신세 한탄 임수가. 야, 이제 무슨, 아유, 이제 현실을 제대로 마취한 거지 뭐 내가. 현배야, 너 주제 그런 말 받지 말라게. 아니, 너 정도 건강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경험은 되고 됐지. 그러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껑껑 울고 괴임시장게. 아이고, 맞추다게. 창부형 말이 100번 맞춰, 100번 맞아. 일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야, 현배야. 네. 지금까지 한 거니 너역이 인연이 안 맞은 거라. 경희도 너 맞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거야, 이게. 어? 현배형 맞는 일? 어. 현배형 맞는 일 그닥 뭐지 그닥인지 나가볼게. 아이고, 너 왜 그런 말을 건나게. 아니 형 나에 어떻게든 쳐다볼게 나. 야, 이거 걸라시라도 이거 자 이거 밥줄이 저 놀아다니는 거 보라게 저거. 이야. 아이고, 밥줄이나마나 이거. 아이고, 야, 이러나. 아, 배고프다. 어? 형,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아, 시키자. 저주자 무슨 밥이에요. 저 저는 굶어야죠, 그냥. 아유. 형, 사케네. 아직 돈 45,300원 깨신 사람 어떻게 밥 달라니까. 저 사커라. 거봐. 창부에 사케. 우리 부담이다. 창부 삼촌. 좋은 생각이 떠올랐수다. 아, 예? 우리 현배 오라버니한테 딱 맞는 일거리가 생각났수다. 아, 그게 뭔데요? 그거? 들어봅서에. 예. 바로 우리 마을 홍보송 만들기우다. 뭐? 홍보송 만들기? 그 뭐라? 그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해근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분들 오시면 식사도 해야 될 거나 우리 부녀회에서 토종닭집도 운영하진 했고에. 그건 뭐라? 아휴, 개난. 그 우리 마을에서 운영할 그 식당을 위해 토종닭송을 만들자. 이 말이우다. 아맹 생각해봐도 우리 현배 오라버니한테 그것 추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어식고 담고에 지금 마을에 꼭 필요한 일 아니올까게. 봤지? 우리 각씨 좋지 않을까? 형, 정말 좋아요. 지금 말씀 듣는 순간 영감이 팍팍팍 한 3개 지나갔거든요. 네, 정말 좋습니다. 잘 드신 게 맛이. 아, 정말로? 아,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이라마나 형님 딱 얼굴을 마법속에 배워진 게. 형, 좋지 않을까? 봐봐. 이거 다 우리 가씨가 딱 한 거보다. 예, 이거 나중에 잘 알아서 돼. 형님,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는 대음직해. 돼요. 이거는 대음직해. 닭이면 꽃기요. 꽃기요로 가사에 넣어야겠다. 토종 딱이 자꾸 나를 불러 꽃기요. 토종 딱이 자꾸 나를 불러 꽃기요. 오늘도
뜨끈해지는 내 속이 오 오 저종 딱이 자꾸 나를 불러 꼬끼 오 오늘도 뜨끈해지는 내 속이 오 아 좋아 여기까지 야 경보야 경보야 예. 이야 저 현배이 자이 저 얼굴 저 폐하진 거 보라 이야 야 나 저쪽 얼굴 폐하진 거 나 요즘 들은 처음 봐서 개매마시게 나도 얘 저쪽 열정적인 거 처음 봐주다 이야 현배 형 드디어 이제 자기 일을 찾았구나 아 개나제나 이 노래가 잘 나와가지고 마을 홍보도 잘 되고 해불어서 현배 오라버니도 더 보람도 느끼고 할 건데 어찌됐건 얘 응.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거 다 기획한 거라 얘 어떤 어떤 해야 이 사람이 잘할 건지 이런 걸 다랑 파악행 그 아 들어봅시 아이고 형 아니 지금 잘 나가다가 또 인혁 집사람 그쪽으로 돌아서냐 아니 나 50만 냄새 가게 아니 그냥 형 그냥 아, 다 했다 인혁. 아 다 했어 다 했다 완성 야. 맞아. 예. 야.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어, 형. 다녀가. 저 지금 이제 막 가사 다 썼어요. 이야. 예. 저는 일단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노래도 잘 나왔는데 이걸 홍보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했어요. 같이 해주실 거죠? 그럼 나도 참여해야지. 아, 이런 건 우리가 전문 아니고 하게. 아, 그래. 근데 나도 해질 건가? 아, 정말 당연하죠. 야, 주인공 하셔야지 주인공 아유. 아니 자기가 잘 다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자기가 해야지 주인공 하려니까 주인공 아무튼 잘 해보시죠 어. 예,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씹고 듣고 다 맛을 밥에 속이 든든하지 all day 오늘은 토종닭의 노래 내 기분을 한마디로 oh yeah 일단 먼저 씹고 듣고 다 맛을 밥에 속이 든든하지 all day yeah. 토종닭이 자꾸 나를 불러 꼬기 oh 오늘도 뜨끈해지는 내 속이 oh 뭐 먹지 애매할 땐 닭고기로 고민 따윈 필요 없는 메뉴 오키도키 yo 그냥 다른 흉내 낼 수 없는 맛 먹어본 사람들은 다들 oh my god 그래 이게 바로 천상의 맛 도종장 makes me high 심터보리 제거보리 당기다는 것보단도 가장 알짜 뱉기 먹어보면 알지 내게 하는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냐 마치 양 손에 잡은 닭다리 한 입 먹자 들려 귀가 멜로디 바로 이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빌어가는 표정 딱 눈이 떠지는 걸 믿게 탁 쳐 오늘은 도종장의 노래 내 기분을 한마디로 oh yeah 일단 먼저 씹고 듣고 다 맛을 밥에 속이 든든하지 all day 오늘은 도종닭의 노래 내 기분을 한마디로 oh yeah 일단 먼저 씹고 듣고 다 맛을 밥에 속이 든든하지 all day 소감 수다와 함께 하는 즐거운 먹방 타임 지금부터 더 하이라이트 바로 파니까 45 찾아가는 카페 아! 어, 깜짝이야 노루해요 아이고 노루 처음 밤수가 아이고 이 물량아리신 수막용 어머니 이런 건 기본이라 경마랑 오늘 말을 어디서 폴아보게 장사하자 그랬어 아, 소감수다. 소감수다. 네. 네. 어찌나 그딘 자꾸 올랍니까? 아, 자꾸 가야 주게. 아, 우리 동네 물량아리인데 우리 안 가면 누가 가가? 아, 이 동네과. 동네 주게. 그만 시켜보자. 일단은 예, 저거 먼저 시켜놓게. 하하호가 낫잖아, 가만히. 나는 행복 가득해라던데. 알았습니다. 주자니 부탁해요. 여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혼자 내봅시다 이제 언니 이거 진짜 행복한 거 아이고 너 행복할 거야? 예예 아이고 완전 행복한 게 이거 먹으나 하하호 예예 항상 즐겁습니다
여기 수막리는 조그만한 마을이지만 부녀회 인원수들이 없다 보니까 큰 행사, 뭐 경로잔치나 또 마을에 무슨 행사 그런 거 있을 때는 가서 조금 도와주자 해서 그 조직 처음에 조직하게 된 거다. 아니 아까 커피 만들면서 들어보니까 뭐 사회적 기업? 뭐 그거 준비하신다고 하던데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물량아리가 남사로 습지로 등록이 되면서 우리 동네 이신건한 아맹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한 회장님 우리 한번 그거 해보카야 언니 해보쿠가 영어니까 허케 그러면 우리 시작을 이제 밟아가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소통센터 제주탐구생활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의뢰받아가지고 거기 사무실로 우리 찾아가는 뒤 다 처음부터 몰라보난 나 못하켜 양 그냥 물어보면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봅서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서게 거긴 가서 들어보면 허당 보니까 걔도 아이고 시작이 진짜 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습지가 몇 년도에 지정됐죠? 2006년도. 그러면 그 전에도 어쨌든 무령아리 습지는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마을 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막 관심 두지를 않고 한 번씩 기자 운동 삼아 강 기자 보면서 아 좋다 이 정도였는데 식생조사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희귀종들도 많고 예, 곤충들도 진짜 솔직히 많고 이런 것이 다 보이니까 참 이런 좋은 곳도 있었구나 이런 좀 감탄이 많이 엠수다게 평상시에는 지나가는 곳도 아이고 저거 검질인디게 영해난 것이 유두왕 아우 이게 모니터링 허당 보난 게 다 족보이신 거 아니 족보이신 거 그 방울꽃도 요새 완전 예쁘게 보라색으로 피었신데 완전 이거 그림이라 그림 또 물량아리 습지에 가면 새들이 그냥 아침에 서늘 때 주르륵 열지형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 그림책이라 그것도 좋고 또 물량아리 정상에 가가지고 딱 둘러보면 아이고 이거 천국인가 어떤 거나 이런 곳이 생겨신고 할 정도로 기분이 완전 100% 전환 그 고랑 몰라 그 와본 사람밖에 몰라 후원 내 조직된 지금 예비 사회적 그 팀들이 홍보식 돌아가면 지킴이 활동도 하고 쓰레기 주스레도 댕기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우리가 계단 탐방로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이름을 붙여주자 해가지고 편말을 거기에 곰솔라면 곰솔 그 종이 판대기에다가 써가지고 보람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저 새우란이나 이런 저 우리 물량아리에 뭐 출란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청년 내 부녀회 전직 회장님들도 전부 동참을 해서 그걸 복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집안일 하죠. 반일 하죠. 이저 사업 하죠. 이거 집에서 뭐래 나는 수가. 아이고 게 뭐래 내도 게 집이 거 해동된 게 사주기 뭐 어떤 걸 거라. 처방한테 양 우리 저 나의 내일에 저 물량아리 갈 건데 농약 칠 거이시면 빨리 해보러 강안하면 나 못해요 혼자만 해야 돼. 기냐? 그럼 내일 아침 일찍강 해볼게. 해동게 그 날짜에 맞춰 가고. 걔는 몸 피곤한 걸 여기서 힐링하는구나. 그렇죠. 완전 힐링. 완전 좋아. 막 그냥 엔돌핀이 그냥 팍팍 생기고 집이 가면 해야 될 일 생각도 안 나지만 막상 집이 가면 또 그걸 부지런히 해줘. 걔는 아, 더 부지런해진다. 예, 지금은 완전 좋아. 왜 좋으냐? 여기 물량아리 딱 올라가다 보면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 딱 가서 보면 360개 오름 중에서 거의 반은 그 뒤 다 보일걸. 완전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지 집에서 서방향 쌍 물량아리 올라가봐. 완전 좋아. 완전. 이번 주에 와야겠네. 진짜 아이고 집에서 그렇게 막 쌓아도 물량아리 올라갔다 오면 완전 그냥 치우는 거라. 물량아리가 이거 마을 하나 전체를 뒤집어 놨구나. 뒤집어 감서 지금 완전 뒤집지 못하고 이제 100% 뒤집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영아리가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탐방객도 또 2, 300명씩 와. 근데 사람들 말도 주고도 안 들어. 탐방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신 뒤 수쿠터 끝에 가는 게 거기 막은 창인데 내려가다 내게 또 안전사고 나고게. 꼭게 가지 말래는 헌디만 초장가 또. 저긴 게
또 독사 같은 것도 간에 네.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춤도 안 해주게. 카메라 렌즈가 딱 팍 되니까 가위가게 지잡으려고 하면 시카부들 놀래연 게. 그게 그 자기게도 보호진. 아, 걔는 옆에 사람도 다 놀랭 자빠질 정도로 걔 겅 말란들면 안 돼주게. 개민이 우리가 헛꿈 보탬 되게 우리가 이거 저 캠페인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마시. 한번 해보겠어. 아, 완전 좋다고. 아, 너무 좋다. 예. 아, 야, 이거 맨발이나 이거 슬리퍼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이거 슬리퍼 신고 올라가도 되나 여기? 아, 무사 이제 저 슬리퍼 신은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 아, 시원하고 좋구나 이거. 아, 위험할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아요. 양양 이거 이거 슬리퍼 신은 이거 뭐하는 거 꽈 이거 어디 올라가지 임수가게 이거 뭐 꽈게 슬리퍼 신은 와서 봐. 예, 무사 시원하고 좋은데. 아이고 이게 슬리퍼 신은 가면 안 돼요. 이 슬리퍼 신음이 미끄러움도 올라가지 못하고 운동화라도 신은 와서 주게. 여기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아, 진짜 귀여울 걸. 어? 이거 봐봐. 야, 진입 금지. 무슨 말이야? 아, 이런 데 들어가야 막 볼 것도 많고 완전 좋대는 난. 진짜. 아우 양양 어디 들어가지 냄수가 어디. 무사마 씨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 저 한글도 몰람수가게 저 진입 금지래 써져 있으게게. 아니 요디 들어가면 뱀도 하고 찐득이도 하고 안 됩니다. 게 뱀 물리면 큰일 나. 오! 세우라, 세우라! 아, 이게 세우라! 빨리 캐자, 캐자! 아, 뭐, 어떻게 캐? 들어와, 빨리! 아, 이거 빨리 가자! 근데 언제 이건 또 갖고 왔대? 아, 뭐, 판수가! 아, 여기 식물들이 다 소중한 건데, 그거 다 파보면 됩니까? 잘 봤지, 양? 여기 물량아리 찾아오시는 탐방객들, 탐방객 여러분들! 맹심해근에 식물도 훼손하지 말고 올 때랑 꼭 운동화 신어 오고 또 탐방도 벗어나지 말아근에 조심형 재미있게 즐기단 갑사야.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늘 밑에 앉아 있으니까 바람이 솔솔 부는 게 시원하네요. 아이고 여기 누워 있으면 조목 크다 이거. 아이고. 근데 이 왕왕하는 소리 무슨 소리일까? 벌 소리 같은데? 에? 벌 있다고? 어, 벌 좀 봐. 어! 날라다닌다. 어떡해? 여기 어떤 게 50대가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이거 너도 그 저 벌 주인이니까? 예, 제가 주인입니다. 아, 보라니 모자가 또 나. 예. 이거 다행 예. 이거 예. 저 세워 가든 상관이에요. 예, 예. 저 그립서 우리 저디강. 예. 산도록한 거 혼자 해야 안 내. 아, 예, 예, 예. 오십시오. 삼촌, 뭐 시원한 거 뭐 드시고 가?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부탁해. 알겠습니다. 삼촌 혼자 해봅시다 이거. 아, 예. 아,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이거. 아, 좋다. 근데 삼촌은 이거 먹기도 전에 시원한 걸 알아보렵사, 예. 야. 아니, 보기만 해도 시원한 거 아프게. 얼마나 되셨어요, 양봉하신 지? 뭐,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버지 때부터 하셨어요? 아니면은? 예, 아버지 쪽에부터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양봉하는 거 이렇게 눈여겨보고 지금 내가 양봉하는 원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래도 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옛날 우리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 하던 방식하고 예. 지금 하는 거하고는 많이 그 차원이 틀려 맛이. 옛날에는 우리가 벌통을 쥐고 가서 산에다 놓고 아유. 내려오고 암미경이 전에도 저 산꼭대까지 이거 지르면 허리 끝까지 가고 한 번쯤은 아버지 나 이거 못했구나 진짜. 아이고 그치 그냥 죽습니다. 어른들 어른 마령하면은 맞아 예. 예. 무다 저 멀 달구지 해기네 가고 오지 않습니까? 아
비포장 도로니까 그 철마차에 이렇게 가면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납죠. 그거 한번 옮기는데 벌들도 굉장히 그 많이 죽기도 많이 하고 옛날 양봉하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었다. 이거 벌 보면 삼촌이 형 호금 닮았대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거 어떤 집에 가면 벌들이 막 독해 마신 게. 예. 그리고 또 사람이 좀 차분하고 뭐한 집에 벌들은 가면은 좀 순하고. 걔는 사람 닮아가는 것도 같아 마시. 아. 그럼 선생님 삼촌네 벌들은 어때요? 아 우리 벌들은 순합니다. 아. 같은 일행들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순해 잘 쓰이지도 않고. 아 신기하다. 산에 오면은 벌레서 산에 오면은 산에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좀 마음도 차분하게 좀 가라앉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양봉도 하면은 예. 그런 대로 괜찮아요. 벌들령 놀아다니는 거 보면 이거 우리 벌이요 누기네 벌이요 이거 딱 알아집니까? 날아다니는 것을 그 봐서는 모르고 예. 딱 뚜껑을 열었을 때는 벌들은 이렇게 이사 표시를 네. 이렇게 날개짓으로 업주게 행동으로 아, 주인 놈은 이게 뭐 꽃은 꽃이 어디 있고 뭐 멀리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이렇게 가까이 원을 그리면서 날아다니면은 그건 가까운데 꿀들이 많이 있다 하는 표시고 멀리 이렇게 돌면은 멀리 꿀이 많이 있다 하고 벌 놔두는 그 구멍을 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지기 하는 그 벌들이 있습니다. 그 소문 앞에 있신 문지기 벌은 대충 몇 마리 되나요? 혼통에? 아, 그는 몇 마리 안 되고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개나 그거구나, 개. 아, 좀 아시네. 아니, 아까 강 봤신 뒤에 한 여덟 마리가 있어. 어때, 이게 문지기가 형, 한구형 보난, 아이, 저, 우리 왕전에 관한 건지 몰라도, 예. 저 온도 체크 임식제다, 개. 그, 너민 벌들을 못 들어오게 어제, 여왕벌, 이제 혹시 코로나 걸릴까 보대. 벌들이 땀 냄새 같은 기가 막히게 뭐 잡았는데. 아이고 나 이제 올 때 됐어. 이제 올 때 됐어요. 나 땀 많은데 땀 냄새 많이 났거든. 오지 말라. 나 먹을 것다 이러고 오지 말라. 다른 거는 그냥 혼자 해도 이게 쉬면서 해도 되는데 채밀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땡볕에서 벌통 위에 앉아갖고 이렇게 작업. 해봅석에 끼면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재작년인가? 예, 막 비하용 올 때. 태풍이 있어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냥 그때 그냥 와보니까. 그 저 벌통만 뒤집어지고 벌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 예. 그래도 어떻게 살려갖고. 예. 예 살려갖고 했었다. 역시. 그리고 올해는요, 장마가 길고 비 날씨가 많이 오니까 대부분 이 양봉관들이 애를 많이 먹어서 마신 게. 벌 작업을 해도 가서 꿀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그날 일년 보람도 나고 좀 예, 기분이 좋지. 또 많이 안 나오고 뭐 별거 아니면은 일하면서도 이 기분이 별로 안 남아신 게. 양봉은 나이 든 사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전된 것이 별로 없어 마신. 그냥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배워갖고 양봉을 했으면은 우리도 편안하고 발전도 되고 할 건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삼촌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먹거리나 이런 걸 해야 돼. 예. 그 젊은 사람 먹는 거 소개. 하하호호 에이드. 아, 여기 소개. 예, 요거 한 잔 딱 마시면 예, 기분도 좋아지고 막 하하하하 웃어질 거다. 예, 예. 젊은 사람 먹는 걸 한번 먹어보게. 예, 예. 하하호호 에이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쭉 한번 들이쌉시다. 아유 이거 먹으나니 완전히 기분도 좋고 형 지금 이거다.
아,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참. 백기대에서 보는 이제 막 교회 닮아 와신데 카페 과이디.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곧든 업종이죠, 맞지? 그 우리도 한번 얻어먹는 것도 과이디. 아, 너무 좋죠. 영업 전이라서 네. 대접을 못 하고 제가 얻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놀 팔자는 아닌가 봐요. 어떤 게 좋을까?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건물이 옛날 이거 저 동네 창고 건물. 네, 맞습니다. 농협 비료 창고였고요. 비료 창고. 한 20여 년 전에 있던 거를 마을 분이 이제 경매로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네, 저희한테 이제 판 거죠. 그래도 어떤 잘 어떤 구해주다 해. 어, 다 됐네. 야, 빨라 빨라. 야박해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수원에서 이제 청년부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거 본 거는 이건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목회가 아니고 네.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 뭐 돈도 없고 뭣도 없어서 한 2년 살다 떠나더라도 재미있는 신앙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그 생각 갖고 내려온 거예요. 온다고 했을 때 네. 아내분이랑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시골이면 됐어요. 꼭 제주도일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제주도로 가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결정하게 된 거고 첫째 딸내미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지?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환경이 바뀌는 거 싫은 거죠. 그걸 애둘러서 말한 게 강아지 100마리 풀어놓으면 가겠다. 우리 못할 줄 알고 조건을 걸었구나. 조건을 거는 거죠. 강아지를 100마리를 강아지를 100마리 풀어놓으면 그래서 내가 오 괜찮다. 새끼가 새끼를 낳고 나면 금방 100마리 된다. 그걸 이제 타협을 봐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 요만한 6개월 된 애를 그걸 이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보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죠. 수막내 교회라고 간판을 써놨잖아요. 조그맣게. 텍사스 표지판처럼 이렇게 뭐 요렇게. 살짝 본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실제 손님 중에는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신데 내가 육지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했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새벽 기도니 수요 기도니 금요철에 하니 뭐 구역 예배니 하나도 안 하고 주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 빼놓고. 근데 뭐를 통해서 확신을 얻냐면 다리가 약해서 혼자선 거동하기 좀 불편하신 분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모시고 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겠다고.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마스크 쓰고 1~2m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어르신이라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대충 뭐 바디랭귀지 내지는 눈치로 뭐 이렇게 알아듣고 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야 내가 뭐 할 일 안 하고 있고 이건가 했을 때 그런 걸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한가 하고 있구나. 네. 한 사람이라도. 원래 그 생각 갖고 왔거든요. 내가 뭐 사람 모으려고 온 거 아니고. 네.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때 거의 하루가 멀다고 친구들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 왜 그러냐면 그 서로 스트레스가 가득한 애들을 모아놨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또 선생님들은 그런 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를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제주도 와서는 법한포구에 가면 예. 포구가 4~5m예요. 예. 바닥은 보여. 예. 근데 되게 깊잖아요. 예. 근데 친구들하고 거기서 다이빙하면 노는 거예요. 오.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친구들 중에 등치가 큰 애도 있어요. 예.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예. 그런데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친구들 같이 뛰어들어서 걔가 딱 보면 알잖아요. 예. 허우적거리면 바로 끌어올려줘. 근데 그 친구 엄마가 와 있었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그냥 와서 지켜는 보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놀고 있는 모습에
감사한 거죠. 아이들 안에서 아이들끼리 선생님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다 자기들끼리 그게 제대로 크는 거라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딸내미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갈 길을 좀 찾아가는 거 스스로. 우리가 도와주긴 하지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마침 엄마 닮았는지 미술을 좋아해서 그쪽의 학교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 쪽의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면 프랑스어를 지가 배우겠다 하고 있고 미술은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냥 미술 포트폴리오 그 작품 준비하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걸로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보면 이 서귀포 쪽에서 한라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되게 넓으면서 실제 높은데도 높아 보이지도 않고 팔을 갖다 진짜 멀리 뻗어가지고 이렇게 앉고 있는. 그러니까 바람만 봐도 이렇게 좀 편안하고 푸근한 거. 그러니까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자기가 원래 제주 오고 싶어 했으니까. 그 처음에 제주 와서도 내려와서 얘기한 게 5분만 걸어 나가면 바다가 있고 5분만 벗어나도 산이 있고 너무 좋다고. 근데 신기한 거는 결혼할 때만 해도 벌레 하면 질겁을 해가지고 시골은 아예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진짜 그게 기적이죠 사실. 하고 또 행복하신 우리 카페 사장님이시자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사소한 이런 고민들은 갖고 계실 건데 그 어르신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96 대신 어르신 때문에 고사리를 딸 줄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루는 딱 말씀하시는 게 뭐 새벽 5시 얘기하고 해 뜨는 거 얘기하고 고사리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 나하고 같이 고사리를 따라고 가자는 건지 그냥 하시는 얘긴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어르신 댁에 가서 차를 세우고 있어봤어요. 뉘어 이제 6시가 다 돼가는데 해가 드는데 어르신이 나오시는 거라. 고사리 따러 같이 가려면 자기랑 같이 해 뜰 때 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많은 데를 가겠다. 같이 그래서 데려다 주면 이제 곳에 어디서 따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따라가자였어요. 제주도 내에서도 우리 수막내 이 지역이 고사리로 또 유명한 지역이라서 또 이 나름대로의 그 어르신들이 자기만의 장소들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아, 제주어를.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잘 알아듣고 저도 좀 살갑게 또 뭐 사투리라도 반응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꼭 제주어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네.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어르신들이 딱 얘기해 내 말 못 알아듣는구나 딱 그러세요. 뭐래 고람신지 알아지 크냐 하면 이제 이거 왜 이러다 차라리 영어면은 사전이라도 더 찢어버려. 외계어 진짜 거의. 아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수다. 아, 그래요? 예. 소감수다에 예. 강창부 어르신이신데 이놈의 옷만 입으면 좌좌좌좌좌 사투리를 변사 도포를 내가지고 예. 도포가 하나 입주마시. 아이고 이 옷이 어떤 거 어울렴수다. 딱 목사님 건게 하고 이 옷 입으나 하고 떠나진 거 담수가. 개마냥 호꼼 떠나진 거 남수다. 아이고 이제 막 슬슬 나옴쩌. 개미저 옷도 입고 했으나 제주어로 저 마을 분들한테 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 요 저 한번 방송에 한번 해볼까 마시. 예 좋습니다. 소감수다. 난양 저 마을 저 끝에서 카페하는 황인선이 램수다. 아이고 이거 진짜 막 신기하다에 입에서 막 제주어가 콸콸 쏟아져 나와신 게 맛이. 우리 수막리 삼촌들 그 전에 나신 뒤 막 뭐랭고라도 하나도 못 하더라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신 뒤에 이제는 이 도포 있어 그냥 다 알아들 거나 앞으로는 더 자주 인사드릴 쿠다. 몸도 맘도 다들 아프지 말고 해. 늘 건강하십소. 언제나 평안하게 기도하쿠다. 개민 나중에 또 인사드릴 크다 예.
아멘.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픽스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